자, 2번, 5번, 8번. 그토록 어렵다라는 직선의 초급 배치인데. 네, 마의 일직선입니다. 2, 5, 그렇습니다. 8번. 예. 자, 보통은 오른쪽에 보이는 코너를 통해서 쓰리뱅크 직접 보기도 하겠고,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 편을 대회전으로 돌리는 뱅크샷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난도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2, 5, 8의 초급 배치인데, 먼저 필리포스 카스터코스타스가 선공으로 8강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2, 5, 8의 초구 배치. 자, 설계를 하는 걸 보니 3뱅크 직접 네. 겨냥하죠. 자, 3뱅크로 초구를 노리고 있는 카시토코스타스. 출발했습니다. 자, 정확합니다. 좋은데요. 예.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게 뱅크샷의 또 묘미죠. 네. 1이라는 숫자를 빼고 그렇습니다. 이득점부터 시작하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어려운 초구 배치였는데, 3뱅크로 단숨에 두 점을 뽑아내고 있는 카시토코스타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어줍니다. 예, 연속적으로 뱅크샷 두 개. 다들 아시겠지만 오른손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어깨와 팔의 떨림으로 인해서 왼손으로 바꾼 대표적인 맞아요. 선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회복을 할수 있었다는 점은 우선 원래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아, 원래 왼손잡이였군요. 네, 예. 왼손으로 바꾼 지 1년 만에 1.4대의 머리질을 유지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뱅크샷 두개 이후에 가볍게 5점째를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내고 있는 카시토코스타스입니다. 네. 지금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왼손으로 바꿨지만 파워적인 면에서는 사실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겠죠, 예. 해가 갈수록 이 선수에게는 그 파워가 이제 보충이 되더라고요. 거침없네요. 자, 오른손이에요. 남손이 아니죠. 그렇네요. 안으로 길게. 아, 이번엔 실패. 자, 터치가 되고 투쿠션으로 진행하는 공모양만 보고 바로 자리로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두께가 살짝 두꺼운 부분 또는 상단이 많았던 부분에서 실패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 하지만 뱅크샷 두개 포함된 무려 5점. 이제 신대권 선수의 첫 번째 이닝입니다. 자,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네. 저력이 어마어마한 상대입니다. 신대건 선수. 바깥 돌리기 성공. 지난 16강에서 선지훈 상대 3대2. 8강에 올라와 있는 신대권 선수고요. 자, 마찬가지로 신대곤 선수도 낮은 자세에서 오는 플레이 네. 굉장히 두께감이 좋습니다. 자, 신대권 선수도 뱅크샷 성공. 많은 아마추어고 이 당구인들이 좋아하는 뱅크샷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뱅크샷은 절대 놓쳐선 안 되죠. 자, 5대 3. 자, 빨간 공을 노리고 있는 네. 신대권. 오른쪽 옆돌리기 네. 노렸습니다. 아, 살짝 모자랐어요. 떨어지네요. 두 번째 이닝, 클리퍼스 카스터 코스타스. 자, 첫 이닝을 석점. 조금씩 표정이 변화가 되는 신대권 선수입니다. 자, 터치하는 순간 본인도 살짝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 필리포스 카시토코스타스. 횡단. 키스가 행운의 득점. 나오면서 행운의 득점.
자, 3 쿠션 쪽으로 가는 내공이 살짝 밀릴 때 느낌이 조금 싸했죠. 예. 자, 하지만 노란 공이 키스를 내주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운의 샷. 자, 살짝 끌림만 이용해야 하는 옆돌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안 들어가는군요. 자, 두 선수 모두 두께감이나 볼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필리포스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일목적구 컨트롤을 유심히 본다면 네. 아마 관전하는데 더한 재미가 있을 거예요. 노란 공이 코너 쪽으로 진행하는 모습 득점이 안 된 부분만 좀 아쉽네요. 예. 신대권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두께 실수죠. 키스가 피하긴 했지만 역시 맞자마자 지금 실수를 직감했습니다. 네, 그만큼 먼 거리에서 겨눠야 되는 얇은 두께 참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이닝 공타로 넘겨주는 신대권. 이제 카시토 코스타스의 세 번째 이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드럽게 밀린 리버스. 그렇죠. 안 맞았어요. 한참을 조준했었던 카시토 코스타스. 그만큼 좀 본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리버스 샷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내공과 일목적구 기울기 때문에 네. 부드럽게 밀리지 않고서는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많이 밀려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준비했었던 카시토 코스타스인데 자, 일단 카시토 코스타스도 세 번째 이닝은 지금 공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신대권의 옆돌리기. 아, 이번에 득점. 이제 일부 생활을 한 지가 이제 3년 차, 4년 차로 접어드는 신대권 선수인데요. 바깥 돌리기 연속 득점. 자, 끄는 양과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원쿠션 반발 때문에 짧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과하지 않게 적당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신대근 선수는 뭐 선수 시절부터 우승 경험도 많고 네. 또 굉장히 실력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선수예요. 옆 돌리기. 자, 동점 샷이 나옵니다. 자, 3이닝에 6점. 에버리지도 뭐 빼어난 편이고. 사실 첫 세트부터 이렇게 연속 득점 이 테이블 적응을 하기가 쉽지만 않을 텐데 두 선수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작이 굉장히 좋은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였는데 다시 네. 또 팽팽하게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옆돌리기 진행 좋죠. 득점. 자, 4연속 득점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신대권. 자, 신대권 선수도 기운이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자,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가 센 그렇죠. 예, 선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속으로 꿍한 게 없습니다. 아. 자, 그냥 다 표현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예. 화끈한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바깥 돌리기. 아. 두 쿠션 이후에 맞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신대관. 스핀샷을 이용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좀 불안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누구신가요? 어둠 속에 잘 안 보입니다. 네. 카시토 코스타스
네 번째 이닝. 옆돌리기 짧게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의 옆돌리기는 타격보다는 약간은 두꺼운 듯한 두께에서 얹어놔야지만 긴 듯해 보이지만 길지 않고 깔끔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타법이죠. 예. 7대 7. 키스를 빼고 내려옵니다. 네. 자, 이렇게 두꺼운 두께에서 부드러운 밀림을 만들고 3팁의 회전으로 만든 완벽한 비껴치기예요. 예. 자, 지금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 자, 회전이 잘 빠지긴 했거든요. 좋은데요? 좋아요. 네, 연속 3득점. 자, 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시 또는 8시 반 방향의 느낌의 어떤 하단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스핀이 많아질 수 있어서 회전의 양도 줄여졌습니다. 예. 쉽지 않았던 옆돌리기였는데 성공시키는 카시토 코스타스. 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카시토 코스타스 벌써 10점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질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에서 끌어치는 그 기술로 키스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강상구의 말씀처럼 1족구를 확실하게 보내는 능력이 좀 출중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의 일목적구 네. 컨트롤은 정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옆돌리기인데요. 자, 안 살짝 맞았어요. 길게 빠졌습니다. 예. 자, 키스 때문에 또 두께를 두꺼운 두께에 설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면 옆으로 퍼져서 길수 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고 말았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게도 벗어났습니다. 살짝 벗어나는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10대 7의 석점 차인데. 자, 신대건 선수의 네 번째 이닝. 옆돌리기 대회전이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신대곤 선수는 지금의 맞은 두께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실패도 그렇고 지금 연속으로 두께 쪽에서 좀 미스가 나오고 있는 신대건 선수예요. 네. 땀이 나죠. 네, 쳤습니다. 8강전에서 땀이 안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물론 이제 500만 원의 상금은 확보가 된 상황인데 4강 가면 1,000만 원의 상금입니다.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자, 뱅크샷. 아하, 아, 그 걸리지 사이로 않네요. 빠지고 맙니다. 쉽지 않은 뱅크샷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내공의 출발 자체가 일목적구 쪽으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당점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신대권. 옆돌리기. 자,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네요. 마지막에 길게 빠져나가면서 2이닝 연속 공타. 다시 카시토 코스타스. 넣어치기죠. 살짝 끌림.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 이번 세트에만 지금 뱅크샷 세 개째를 성공시키는 카스토 코스타스. 네. 자,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끌림으로 인해서 내공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많은 회전량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끌어서는 안 되는 좋은 시도였어요. 석점 남았습니다. 1세트. 노란 공을 목표로 옆으로 자, 돌렸는데요. 네, 뒤로 돌아 나와도 되죠. 그렇죠. 좋아 보이네요. 득점. 자, 이제 두 점 남았고 신대권 선수가 좀 불안한 눈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대하고 있는 카시도코스타스 선수가 일목적 컨트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신대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바깥 돌리기. 자, 한 번에 끝내려는 시도입니다. 세트 포인트까지 가는군요. 자, 1세트 첫 번째 세트 포인트. 반대편 신대곤 선수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세 포인트까지 갑니다. 자, 걸었어요. 얇아요. 아, 그렇군요. 신대곤 공격. 너무 얇게 맞았던 걸어치기였고요. 확실히 우리 선수들이 뱅크샷은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뭐 지금은 외국 선수들이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뱅크샷 비율 확률이 좀 비슷하지만 네. 훨씬 더 예전에는 외국 선수들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좋아요. 자, 신대권 8점째. 특히나 PBA 뭐 LPBA 룰에서의 이 뱅크샷의 어떤 의미와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은 비껴치기 이후에 자,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안으로 포쿠션입니다. 네. 자, 여기서 감기죠. 안으로 길게. 아, 그렇네요. 코너를 돌아 나오면 이게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배치 상황에서는 회전을 줄이고 가기에는 길 것 같은 좀 염려가 들고 또 회전을 살리고 얇게 치자니 그 얇은 두께에 또 부담감이 있는 좀 쉽지 않았던 배치였습니다. 아, 땀이 많이 나는 신대권. 자, 여전히 셋 포인트인데요. 카시토 코스타스. 대박. 첫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계산을 할 텐데 자, 꼼꼼하게 설계하죠. 네.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도 신대권 선수를 알아요. 예전에 세계 무대에서 8강전이었던가 해서 브롬달 선수를 이기고 아하. 그랬던 저력이 있는 선수여서 예. 절대 허투루 샷을 하지 않습니다. 자, 쓰리뱅크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설계했었던 카시토 코스타스가 7이닝 만에 1세트를 가져가는군요. 자, 숨막히게 첫 세트를 몰아붙이는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네요. 네. 여자친구도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렇습니다.